근데 일단 우리가 흔히들 탈모가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스트레스로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검은콩에는 대두에 비해서 이소플라빈의 함량이 높고요. 그중에 이제 제네스테인이라고 하는 함량이 높은데 그게 스트레스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피에 있는 위생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2010년도 논문을 보니까 밀, 그다음에 쌀겨, 그다음에 검은콩 추출물을 가지고 샴푸 형태로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게 했던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검은콩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이 두피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의 활성을 올려주고 머리카락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탁월했다. 야, 그럼 최고 아닐까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내일부터 이제 먹으려고요. 아, 그럼 최고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일단 관심 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건 일단 스트레스거든요. 당장 빠지면 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다 그것부터 물어보거든요. 검은콩을 살짝 볶으세요. 볶아요? 그리고 씹어 드세요. 씹어요? 네, 왜냐면 씹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면서 아그작아그작 씹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콩을 삶아서 그 물은 머리에 양보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세척을 해주고 하시게 되면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은 콩은 그건 드셔야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에 검은 콩이 있는데요. 아, 이걸 당신께 드릴게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검은콩. 아, 혹시 이 검은콩과 함께 먹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그런 식품들이 있을까요? 지금 검은콩 하면은 우리가 단백질 흡수율도 높일 수 있지만은 제일 무엇보다도 이렇게 노폐물 배출이잖아요. 근데 그 노폐물의 배출에 있어서 또 같이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다시마예요. 다시마 하면은 우리가 막 요오드도 많고 뭐 철분도 많고 또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끈끈한 거는 우리가 검은콩은 단백질로 인해서 이 탄력이 생길 수 있지만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피부이나 머릿결을 되게 매끈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마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이 혈관에 있는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궁합을 맞춰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죠. 검은콩과 다시마. 이게 환상의 커플이군요. 네. 검은콩과 환상궁합, 홍피망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검은콩 홍피망찜. 들어가는 재료는요, 다진 소고기, 검은콩과 홍피망, 건자두와 밀가루를 준비해 주시고 견과류, 후추, 칠리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합니다. 먼저 검은콩은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시고요. 콩을 불리는 동안 다진 소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합니다. 건자두와 견과류를 썰면 재료 준비 완료! 홍피망은 위를 잘라 씨를 빼주시고요. 양념한 소고기에 불린 콩과 건자두, 견과류, 칠리소스까지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속을 빼낸 피망에 밀가루를 바른 후 양념한 속재료를 채워주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살짝 뿌리면 끝! 이제 예열된 찜통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맛있게 익히는데요. 검은콩의 철분 흡수를 돕고 빨간 색감으로 식욕까지 돋우는 환상궁합 홍피망. 검은콩 홍피망찜 완성!